먼저 복음 안에 비전을 품고 가는 다음 세대 이야기,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인데요. CTS 수도권 본부 만나보겠습니다. 수도권 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 본부 장민혁입니다. 네, 오늘 그 부모와 자녀 간의 풍성한 소통이 있는 현장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시대는 다음 세대와 어른들 사이에 소통이 단절된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에 오면 가족과 대화하기보다 방문을 닫고 들어가 인터넷이나 핸드폰, SNS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교회는 아이들과 부모 간의 소통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진다고 소문이 난 곳인데요. 그 비법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평범한 주말을 보내고 있는 과천의 박성진 집사 가정을 찾았습니다. 야단 준비합시다. 네. 엄마의 말 한마디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족들. 이들이 향한 곳은 어딜까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손을 맞잡고 향하는 곳은 바로 과천 약수교회입니다. 토요일이면 특별한 풍경이 펼쳐지는 과천 약수교회. 주일이 아닌데도 교회 안은 아이들로 북적이는데요. 이곳에서 부모님이 직접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하는 쉐마 교육 현장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들어라 라는 뜻의 쉐마는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 행동까지 수반하는 표현이자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유대인들은 그 명령에 따라 자녀들을 직접 교육해왔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지키고 그리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길을 갈 때든지 누우실 때든지 앉으실 때든지 가르쳐라 하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이들은 교회에 데려다 준 건 잘했지만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잘 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유대인 교육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했고 우리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과천 약수교회 토요 쉐마 학당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교사가 되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찾아봤어요. 왜 찾아봤을까?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래서 다시 은 돌려주고 그러려고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아이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토요 쉐마 학당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8가지 순서에 따라 말씀에 대한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쉐마 학당에 오면은 평소에는 아빠나 형하고 집에서 다 있어가지고 둘이서만 말하기 힘든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엄마랑 둘이서 다들 토론하는 분위기 안에서 있으니까 엄마한테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그런 속사정이나 힘든 것들 말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엄마랑 같이 시간 나누고 성경에 대해 공부도 하니까 좋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니까 더 중요한 걸 배워서 좋고 대화를 많이 해서 아빠랑도 친해진 것 같고 하느님이랑도 친해진 것 같아요. 과천 약수교회 주일 아침. 주일 학교의 예배 열기도 토요 쉐마 학당 못지않게 뜨거운데요. 쉐마 교육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주일 예배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죠. 왜 교회는 교과서가 없을까? 오늘 학교를 가면은 교과서가 다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근데 교과서대로만 하면 교사가 바꿔줘도 상관없잖아요. 교과서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교과서화 시켜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죠. 쉐마 교육 교재로 진행되는 분반 공부 시간. 성경의 메시지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를 보며 선생님과 아이들은 마음껏 토론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성탄절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겼나?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색깔이 좋아. 나는 어렸을 때 성탄절하면 선물 받는 날로 생각했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과천 약수교회 쉐마학당 연구소에서 만든 교재는 연령대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말씀 공부뿐 아니라 인성 교육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발부되었습니다. 근데 단답식 문항이 아니라 자꾸 아이들 생각을 끌어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아이들이 조금 더 그냥 성경책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또 제자로서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쉐마 교재가 되게 좀 좋은 부분이 있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 생각을 끌어낼까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게 장점인 것 같고 부모를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어가고 있는 쉐마 교육의 선두주자 과천 약수교회 말씀 묵상과 나눔, 인성 교육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로 세워진 아이들이 한국 교회를 넘어 세계 열방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VCR을 통해 과천약수교회 쉐마교육이 부모와 자녀, 교사와 아이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과천약수교회 설동주 목사님을 모시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쉐마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이뤄지고 있나요? 예. 저는 쉐마 교육을 시작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변화는 너무 생각보다 더 크게 변하는 걸 보는데 가끔씩 우리 교회 현장을 보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방문을 하세요. 방문하신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어떻게 부모하고 자녀하고 그렇게 토론을 하고 질문하고 하는데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놀라워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하고 소통이 되는데 1년에 52주, 10년이면 520분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얼굴이 밝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아주 나무가 자라듯이 똑바로 자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춘기를 아이들이 겪는데 안 겪을 수는 없지만 사춘기를 굉장히 무난하게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너무나도 보람있게 느끼고 정말 그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이것은 혼자 우리 교회만 하기 아깝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촬영하면서 쉐마 교육의 힘이 너무나도 잘 느껴졌는데요.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쉐마 교육을 계속 이뤄나가실 텐데 그 쉐마 교육을 통한 궁극적인 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불교는 템플스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 일들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왜 이런 것이 없을까라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본에 감사한 것은 우리 쉐마학당 연구원이 사단법인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템플스테이보다 더 좋은 예를 들어 콘텐츠가 대단히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그 가운데 하나는 1박 2일 해가지고서 아이들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가훈 만들기 아니면 연날리기 부모랑 같이 가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특별히 부모에게 절하는 시간 그리고 부모에게
세족시 가는 그런 시간도 있고 국가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서대문형무소라든지 선교에 대한 걸 가르치기 위해서 양화지를 방문한다든지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고구마캐기라든지 익히 교육 가운데 그리고 물고기 잡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혼자 하기가 너무 아까운 것이고 지금까지도 세마 연구원에서 수료를 받은 교회 목사님들 교육 관련자가 한 4,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에 2월 20일부터 24일부터 26일까지 그래서 16차 세미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좀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로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도 한 700여 교회가 이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의 명령이라는 것은 성격의 본질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세마 학당 사단 법이 났으니까 아주 이 일들을 좀 마음 놓고 더 확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세마 학당이 더욱더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힘쓸 수 있도록 CTS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